난전벨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살짝 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냐, 이 우리 엔진, 이 35마력 엔진 RPM이 맥스가 3600rpm이거든요? 3600rpm인데 공회전에서, 그러니까 부하가 안 걸리면 3600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고스피게 돌리게 되면 부하가 걸리게 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전수가 안 나. 우리 자동차도 중립에서는, 우리 자동차 중립에서도 그냥 중립에서 악셀을 밟으면 레드존을 가지만, 실제로 로드에서 기어를 넣고 주행을 하면 레드존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압수 찾기 엔진도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는 3600 맥 최대 RPM이 나오지만, 실적으로 고압세척할 때, 이 압력에 따라서 회전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부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분들은 사실은 엔진을 마력수를 올려야 됩니다. 예. 지금 저는 여유롭고 딱 맞아요. 그래서 또, 저는 지금 딱 쓰기 딱 좋습니다. 예. 예. 일단은 베이지도 새 걸로 바꾸고, 새로 만든 거 바꿔봤어요. 새로 만든 거. 만든 거. 아, 100mm관에서 만들고 쓰려고. 와우, 엄청나네. 와, 장난 아니다. 다 400바에 맞춰놨습니다. 네.